파란에서 타드모 다메세 이렇게 해서 쉐켐으로.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우물은 부엘세바에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을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36쉐켈을 벌써 받고 있죠.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곳으로 왔습니다.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바벨을 거쳐서 또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다마스쿠스 게이트를 거쳐서 그리고 바로 쉐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. 그 쉐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바로 아들도 없고 그리고 약속했던 그 어떤 것도 없던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.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 롯과 헤어지고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게 되고 그 우물은 바로 부엘세바라는 말은 바로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이 계약을 할 때 일곱 마리의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증거로 주었기 때문에 일곱 개의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 우물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는 에셀 나무인데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왜냐하면 이 에셀렘 나무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정화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시내입니다. 시내 한 가운데.